추억의 고전 명작 게임 플러거. 1981년 코나미에서 제작한 전자오락실 게임 개구리. 플레이어는 개구리를 조정하여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에 부딪히지 않고 거북이와 통나무를 밟아 5개의 집으로 무사히 들어가면 스테이지 클리어. 개구리도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는 것일까요? 망할 놈의 집값, 망할 놈의 대. 연말이 되면 술자리가 잦은 우리 아재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집으로 들어가는 개구리를 보니 술이 아무리 취해도 집은 잘 찾아가는 우리 아재들의 귀가 본능이 생각나는군요. 연말 술자리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고전게임 한판 어떠신가요?